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물어볼게. 봄수야. 알았어. 뭐야, 나 왜 밖에 있어? 뭘 바깥에 있냐? 이거 네가 먼저 우리를 다 죽이겠다며. 내가 언제 죽인다 그랬어? 내 가족들 어떻게 죽여? 아야, 봄수야, 너 왜 그러니? 어? 근데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다고? 아, 고기 싫다 했지. 봄수야. 왜? 내 뒤에 뭐 있어? 아, 바로 내가 있다. 아니, 봄수야.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봄수야, 뒤돌아봐, 뭐 계속. 야, 이게 왜 진짜 못생겼어? 뭐지? 여보. 어? 봄수가 아무래도 성대모사를 하는 것 같아. 아, 성대모사. 게임 캐릭터인가, 게임 캐릭터. 그거. 아, 너무 놀랐어. 나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가 뭐고 할 거 아니야. 안 갈 거라고. 어? 봄수가 이상하네. 어휴. 왜? 야, 이거 어제 요리야. 우리 어제 흉가 갔다며. 이거 귀신 씌인 거 아니야? 봄수한테? 야, 왜 나한테 귀신? 그래? 그 무서운 얘기 하지 마. 그런 거 같기도? 아니, 비? 비? 아니, 세상에 귀신이 있어? 아, 난 믿진 않지만, 어디긴 바로 여기지. 귀신이 있어, 귀신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야, 이거 아무래도 봄수가 장난치는 거 같다, 그치? 아, 그래. 아이, 그럴 리가 없잖아. 왜 나만 모르는 얘기해, 다. 나 요루야, 일단은 학교 가야 되니까 오빠랑 학교 가. 아, 괜찮을 거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빠 이상해. 맞아, 우리 학교 가자. 그래. 학교 가야 돼, 빨리. 학교 가야지. 잘 가, 얘들아. 가겠습니다. 조심히 갔다 와. 요루야, 가자 빨리 학교. 여보. 예. 봄수가 장난치는 거겠지? 아, 그런 거겠지. 여보가 아까 말한 그런 게 어딨어. 아, 여보야, 오늘 부장님이 회사 오지 말라네. 아, 왜요, 여보? 뭐 잘못했어? 무슨 일인데? 잘렸나봐, 아무래도.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농담하지 마요. 오늘 진짜 오지 말라던데. 그래서 안 갔지, 오늘 뭐. 아이, 뭐 회사 쉬는 날인가 보지. 그런가 보다. 잘렸다고 하지 마. 아빠. 뭐야? 봄수? 봄수야, 벌써 학교 끝났니? 오늘 시험 보는 날이지. 아, 시험 보는 날이라서 금방 끝났구나. 나 근데 선생님이 나 100점이라고 칭찬해줬다. 너 100점이래? 나 그냥 시험 시작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100점이래. 어디서 거짓말을 치고 있어. 잤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니? 0점이겠지. 아니야, 진짜 나 100점 맞았어. 근데...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도 돼. 100점이라고? 아니, 어디서 거짓말을 쳐. 하하하. 바로 내가 풀었다. 초등학생의 문제 따위 누워서 껌먹기시. 뭐야? 방금 누가 방금 누가 말한 거야? 신기하지. 100점 맞았어. 나 100점. 100점 맞았다고? 너 근데 방금 네가 말한 건 뭐야? 뭐를? 초등학생 문제는 껌이라며. 네가 네 입으로. 맞아. 그래, 누구... 내가 껌이면 껌이었죠. 초등학교 문제가 어떻게 껌이야? 너 봄수 아니지? 너 누구야? 100점을 맞을 일이 없는데 봄수가. 몰라, 나 찍었는데 다 맞았나 보지. 잠깐만, 너 누구냐고? 너 누구야? 너 봄수 아니지? 너 누구야? 나는 봄수다. 뭘 봄? 나 봄수 맞지, 봄수. 봄수야, 너 아침부터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봄수야, 그냥 올라가서 쉬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그래, 올라가서 쉬어. 그래, 너 요즘 정신이 안 좋나 보다. 나도 괜찮은데? 쉬어, 괜찮아. 올라가서 쉬어. 이따 또 보자고. 우리 이따 또 봐. 여보. 네, 여보. 아무래도 봄수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 아이, 그런 정신병원은 좀 그렇고. 아니, 봄수가 너무 이상한데. 아니, 애들이 이상하거나 집이 좀 뭐지, 혼비백산이 되면은 아줌마들끼리 이렇게 막 용한 점집 가고 그러거든. 뭐? 아니야, 봄수가 어디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나 보지.
아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점집 한번 가봐요 여보. 용화 진짜 용화대 용화대. 그렇다면 봄수가 귀신에 씌었다는 거야?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한번 그 용암 무당집 한번 가볼까? 그래 그게 좋겠어. 아이 저기 혹시 여기가 그 용하다는 그 점집 맞습니까? 당신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제 얼굴에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얼굴에 마가 꼈구만. 당장 갈아엎어야 돼. 살고 싶다면 말이야. 마가 꼈다고요? 아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중요하지? 아예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들이 아무래도 귀신이 씌운 거 같거든요. 제가 아니고. 보이시나요? 저 녀석한테 악기가 씌었어. 너 무슨 막? 너 누구야? 악기가 씌었다는 여자한테. 당장 나와 당장. 이게 주석인 따위가 나를 해치려더라. 아리 맞다. 뭐야? 저 녀석한테 악기가 씌었어. 지금 저희 아들한테 그럼 귀신이 씌었다는 거예요? 그래, 최근에 아주 위험한 데 간 거 같구만. 어휴, 봄수야 큰일 났어. 뭐야 무슨 일이야? 네 몸에 귀신이 있대. 그래. 귀신? 네 몸에 귀신이 들어갔나 봐. 아니야 아닌데. 이거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럼 보살님. 그럼 저희 아들 그럼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이 녀석 몸에서 귀신을 뽑아내겠어. 아 귀신 없대니까 내 몸에. 자 일단 소금을 뿌리고. 자 세. 그 다음에 춤을 춰야 돼. 둘, 빨, 자, 할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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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할, 다, 자, 할, 다, 자. 나와라 캐션. 지금 부사님 뭐가 보이나요 지금? 이 녀석이 저 꼬마애 안에 있던 악귀다. 지금 보이가 쓰러졌는데. 저희는 안 보이는데 보사님 뭐가 보이나요? 지금 내 앞에 악귀가 한 명이 있어. 악귀가 있다고요? 뭐야? 다시 녀석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악귀 대화를 한번 해보자. 들어갈 수가 없... 더러운 인간 놈들. 뭐지? 네. 왜 나를 불러낸 거지? 왜 그 꼬마 아이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거냐?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다. 무슨 억울함? 나는 인간이었을 때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처참히 살해당해 죽었다. 아니... 하지만 그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날이었지. 그 마음을 전해주지 못해 너무 원통하고 분하다. 저 가족 여러분들. 뭐가 보이나요 지금?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악기에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아이 몸에서 이 귀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아이 몸에 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제 앞에 지금 원한에 쌓여서. 제 앞에요? 어디 나 안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보살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한이 뭔가요 도대체? 이 귀신의 원한은 프로포즈하려고 했던 날에 강도에게 집이 침입당해 살해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요. 그럼 프로포즈를 대신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보살님?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포즈 여성이 누군지 물어보세요, 빨리. 맞아요. 그 프로포즈할 여성이 누구지? 아, 그녀는 그녀의 이름은 삼초홍. 부사님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이 녀석의 죽기 전에 고백하려고 했던 여자 이름은 삼초홍이라는 사람이란다. 삼초홍? 여보. 에 여보. 여보, 아무래도 이 봄수봄에 귀신이 물러가려면은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대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보. 그 여자? 그럼 우리 아들 살리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여보. 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삼초홍이라는 여성을 찾아서 프로포즈 하면 되는 거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봄수 좀 이렇게 내주세요 빨리 이제. 헐, 봄수야. 헐, 들어가라. 일어나, 야. 봄수야. 뭐야? 무슨 일 있어, 제발? 봄수야, 아무래도 네 몸에 귀신이 있는. 네 몸에 아무래도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여보, 일단은 그 여자를 찾아보자고. 그래요. 빨리 우리 봄수 되찾아야지. 아니, 보사님 감사합니다. 가자. 잘 가세요. 혹시 삼청 씨? 꼬맹아, 넌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있니? 삼청 씨. 여기 반지예요. 반지? 자, 그리고 이것도 꽃이에요.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그 늑대란 사람 알아요? 혹시 1년 전에 죽었던 그이? 맞아요. 그 늑대라는 아저씨가 누나한테 이거 전해주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됐나 보죠 뭐. 그렇구나. 사랑했다 삼초홍. 늑대 오빠. 사랑했다 삼초홍. 늑대 오빠. 잘 있어.